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일단 오늘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지적부터. 응? 수업을 지적부터 했으니까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자, 어디냐, 총치. 558페이지 있죠? 55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558페이지 보시면, 거기 일단, 이 총칙 부분은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죠?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 가벼운 마음으로, 거기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18회 때 나온 건데, 이 법에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왜 만들었냐, 목적이 뭐냐는 얘기인데, 설명 좀 틀린 것 같아서, 거기 뭐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항이 있고, 이 법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다만 없는 게그 4번에 뭐예요? 국토계획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국토계획은, 자,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죠? 국토계획 및 이유에 관한 법률 얘기죠? 그래. 그법 얘기니까. 그건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참고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하고 3번 얘기는 뭐에 관한 얘기?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 혹시 시험에 가끔가다 한 번씩 용어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용어가 나온 지가 한 10년 돼 갖고, 혹시라도 한번 나올지 모르니까, 2번이나 3번 문제 있죠? 용어는 한번 이해해 주고 가자. 그래서 일단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에 보게 되면, 자, 지적소관청이라 하게 되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일단 뭐예요? 특별자치시장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서는 뭐래, 만약에 소관청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뭐 하는, 관리하는,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야지. 그냥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관청이란, 자, 뭐예요?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우리가, 세종시 있죠? 특별자치시. 이렇게 특별자치시, 그게 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장이에요. 자, 이렇게 특시장. 이 특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군수. 자, 구청장을 뭐 한다?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모르나면 틀린다고.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죠. 자, 그 다음에 지목은 왜 틀렸냐면, 지목은 항상 뭐예요? 주된 형상이 아니라 주된 용도 지목이에요, 용도. 항상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습관적으로 그래서 용도 지목이다, 용도 지목. 용도 지목이니까, 자, 우리가 지목 얘기할 때는 말을 붙여서 뭐라고 용도 지목, 용도 지목. 그렇게 습관을 들인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어디, 일단 기본적으로 3번은 축적 변경이죠? 축적 변경은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항상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임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용어에서 임의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왜냐면 축적 변경은 축적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꿔야 되니까. 임야도는 임야도니까 2죠. 축적이 두 개뿐이 없어요. 뭐하고 6천하고 3천뿐이 없어요. 항상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축적을 바꿔봤자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근데 자 지적도는 지니까 7, 지 7, 7 7개예요. 어디부터? 6천부터 어디까지예요? 500분의 1까지예요. 그 500분의가 600분의 1은 이거 면적이 0.1까지니까 작은 축적에서 어디로 가면 큰 축적으로 가면 땅값이 많이 비싸지니까 국가가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축적 변경은 항상 어디서만 해야 돼요. 지적도에서만 한다. 이렇게 축적 변경은 어디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용어에서 지적도에서만 한다. 이렇게 보자. 자, 그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토지 표시는 토지 표시니까 개수로 따지면 6개예요. 6개가 뭐냐면 소재하고 집원하고 소유자 들어가면 안 되죠. 소유자는 권리니까. 토지 표시가 아니라는 게 권리니까. 소유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 집원 부여적은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읍면 또는 독립하는데 독립지역에 독립 읍면 들어가면 안 돼. 자, 독립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인데 이에 준하는 지역은 섬 지역이지. 뭐가 아니에요? 읍면이 들어가면 틀려. 읍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자. 응? 자, 그다음에 559페이지 3번 보시면 이것도 용어죠? 자, 똑같죠? 1번 토지 표시는 6개. 아, 소유자 들어갔나? 아, 소유자 권리 안 들어가 있죠? 맞고. 그다음에 2번은 방금 2번 문제 5번에 자, 아까 이에 준하는 지역. 그래서 섬 지역이라 그랬는데. 읍면이란 단어가 빠졌죠? 맞는 얘기일 거. 그래서 3번 또 틀렸죠? 지목이라고 하게 되면 지형이 아니라 뭐랬어요, 이거? 용도죠, 용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렇게 2번에 2번처럼 형상, 주된 형상. 아니면 3번 문제처럼 뭐예요? 주된 지형 이렇게 나오죠? 항상 무슨 지목이라고? 용도 지목이 용도 지목.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만 제대로 풀줄 알아도, 그것만 제대로 풀줄 알아도 웬만큼 60점 맞아요, 60점. 기출 문제만 제대로 분석하고, 그것만 쭉다풀줄 알아도
제대로 시험에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니까 잘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자, 경계점은 뭐예요? 경계점은 자 일단 뭐예요?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의 형태 줄쳐보세요. 도의 형태. 그 지적도의 도의 형태.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형태죠. 그래서 항상 경계점이니까 맨 끝에 점을 말한다. 끝나죠? 동그라미 치세요. 경계점이니까 맨 끝에 뭐를 끝난다? 점을 말한다. 점을 말한다. 그 단어를 보시고 아, 땅값이 싼 지역은 도의 형태. 땅값이 비싼 도시 지역은 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렇게 확인하죠. 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이제 뭐예요? 여기 560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중요하죠? 2장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12문제 중에서 여기서 4문제 나오니까 중요한 파트예요. 중요한 파트인데. 그 1번은 별표합니다. 1번은 꼭 별표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자, 가로지보는 키가 23에 나왔는데 다음 중 가라 안에 오른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른 거 나왔는데 딱 쳐다보니까 기억은 니은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이게. 그러면 밑에 지문을 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문제를 보지 말고 지문을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돼. 거기 무슨 단어가? 니은의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니은의 모든 토지 나오죠?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데 누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무슨 단어가 보이면 모든 토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 책을 통틀어서 모든 토지는 여기만 나와. 항상 모든 토지의 단어 옆에는 누가 나오는 거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외우시면 돼요. 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대한민국 땅을 모든 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은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대통령 시험 문제 나게 되면 그 옛날에 대통령 문제 나왔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답으로 찍었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요새 영화 있죠? 그 남산의 부장님들 그런 영화 있잖아 그거. 그 옛날에 그 거의 끌려갖고 조 맞고 죽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그래서 그 절대 그 다음부터는 그 우리 시험지에 답을 대통령이라 쓰진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뭐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찍든 말든 신경 쓸 사람이 아니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누구예요? 몰라도 돼 생각하지도 마라. 신경 쓸 거 없어. 여튼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라는 단어를 쓸 사람은 뭐예요? 대통령은 답이 아니니까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모든 토지에 자 그다음에 지적 공부에 대해서 구축 그다음에 자 그 지적에 대한 뭐예요? 전담 관리 기구 관리 기구 있죠? 예, 관리 기구를 뭐예요? 설치 운영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지적에 대한 아, 쓸 거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할 거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에 전산 자료 있죠? 이 전산 자료 이용을 할 때 전국 단위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나오는 게 지적 제조사가 있어요.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 하도 엉터리를 일본 놈이 하도 엉터리를 해나갔고 지적을 뭐 하자는 게 다시 측량해서 제조자라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적부지 심사가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지 심사가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몇 가지가 6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왼쪽에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일단 답을 고를 때 모든 토지 기억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 4번하고 몇 번이에요 이거? 4번하고 5번, 아, 5번인데 모든 토지하고 5번이 답이다. 모든 토지 나오고 국장이 나오는 게 몇 번이 답이라는 게 이거. 5번이 답이 이렇게 찾는 거야. 단순하게 암기해서 객관식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왜? 다 알지 않아도 그 기본적인만 딱 보면 딱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신기하다고 다 읽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디귿하고 니을을 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자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가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지 이게 토지 이동이 생긴 거야. 그러면 그 소유자가 신청을 받는 사람은 소관청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분할한다 하게 되면 그 세종시청 가겠죠? 그래요. 그 세종시청이 소관청이에요. 신청을 받는 사람은 항상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가 소관청이고 자 뭐가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이동이 생겼는데 아 토지를 분할하면 면적이 바뀌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동이 생기면 자 당연히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자식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를 561페이지 3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지번에 관한 얘기죠? 자 그럼 지번에 관한 얘기가 중요한데 일단 1번 문제 지문을 딱 보게 되면 1번 지문을 봤죠?
지문을 보게 되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줄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줄 그게 숫자 앞이냐, 숫자 뒤냐, 시험 문제 앞인데 뒤라고 시험 문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앞이냐 뒤냐 그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산자라고 써있죠? 그래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 산자가 아니라 임자라고 쓴 저 시험 문제 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문제 낸 인간이 죽었을 것 같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으니까 그걸 잘 보라는 게 이게 앞인지 뒤인지. 예? 왜냐면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그건 학문적으로 깊은 사람을 그 공인중개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쓰고 뭐예요? 아, 계약금 그 동그라미를 더 썼냐 안 썼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아, 땅 집원을 뭐예요? 아, 100번지인데 101번지로 아니 1000번지로 잘못 쓰고 그런 거 꼼꼼하게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격증 시험 볼 때 이렇게 그걸 한 글자씩 고쳐놓고 그걸 제대로 볼지 않느냐 그거 얘기해 지금. 그래서 1번 지문은 자 맞는 지문이다. 왜? 앞이라고 써있고 뒤가 아니라 앞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임자가 아니라 뭐라고? 산자를 했죠? 그 다음에 2번 집원은 본문과 부본으로 구성하는데 본문과 부본 사이는 뭐예요? 짝대기로 연결하고 뭐로 있는다? 의로 있는다 아니고 의로. 그래서 이 짝대기는 의로 있는다.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필지에 집원을 부여할 때는 자 축적변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원의 뭐예요? 집원의 부여 방법 그래서 자 집원의 부여 방법 그래서 외우자 있어요. 등신 등록 전환과 뭐라고? 신계등록. 자, 그래서 집원이란 사장님은 등신 뭐예요? 인본부가, 자, 인본부가 뭐예요? 하도 인 떨려서 일을 못하니까 떨려 해서 본을 했다. 자,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지 본부원에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 만약에 최종 집원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만약에 여러 개 되면 최종 본부원에 다음 본부원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토지를 뭐 할 때는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분전지는 자 분할은 1필지는 분전지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부부 분전지는 나부부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의 최종 부본의 다음 부분 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만약에 건물이 있다 하게 되면 건물 있는 토지에 분할전 지번 건전지 분할전 지번입니다. 합병은 합선지죠? 합병은 항상 뭐예요? 선순위 지번을 하지 않죠? 선순위 지번 자 합선지는 뭐예요? 만약에 근데 건물이 있다면 자 소유자가 뭐 해야지만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건물이 위치한 지분을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건지다.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도사 누구?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사는 뭐예요? 도사 본본만을 하는데 도사 본본이는 무슨 단을 이끌고 본본 단을 이끌었다. 그 다음에 무슨 행정? 도축지 행정이 도축지 행정. 도축지 행정.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해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의사가 아니라 도사 본본이가 본본 단을 이끌고 도축지 행정했다. 이게 축적변경이죠? 축적변경. 축적변경은 뭘 준용하는 거니까 이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하니까 본본만을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 최종 본문에 다음 본문 하든가 단지식이죠 블록식 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 그 동그라미 3번의 축적변경 시행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하는데 그 지번부여적의 인접토지 본문의 부분 아니죠? 인접토지 본문의 부분은 인본부죠 인본부 이거는 뭐예요? 등록전환과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신규등록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축적 변경할 때 하는 게 아니다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오면은 정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되었다고 뭐 자괴감이 든다든가 나는 왜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 이거 10월 달까지만 외우면 돼.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올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올해 나오니까 이거 10월 달까지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10월 달까지 외우자. 이건, 야, 이거 나오는 거 올해 꼭 나온다니까. 시험이 나오니까 꼭 해야 되는 거. 당장 지금 1차 감호하기도 바쁘시니까. 일단 이게 알아두라는 얘기고 올해 꼭 나오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거기서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 나오죠. 그 등신 인본부니까 만약에 근데 인떨려요. 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그게 인떨려라는 게 최종 토지에 인접해 있으니까 예외죠. 그러니까 예외니까 최종 토지에 인접해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최종 본본에 순번으로 본본 최본 다음 본본 맞죠. 그러니까 최본 다음 본본 그게 맞다는 게 최본 다음 본본. 근데 거기 5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거기 밑에 줄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자학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보병구에 준용한다 써있죠?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거기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하니까 도축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구제역 대지나 소같이 구제역이 발생해서 자 누가 의사가 아닌 도사가 도사 본본이가 무슨 단을 끌고 본본단이라는 뭐 이런 단을 이끌고 옛날에 무슨 저 김구 선생의 의열단을 이끌고 무슨 저 독립운동했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우라니까요. 도사 본번이가 본문단을 이끌고 무슨 행정했다고? 도 축지 행정을 했다. 왜? 그 조사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제역 걸리면 그다뭐 살처분 시켜야 되잖아. 여러분 그 저기 뭐예요? 닭이나 오리 같은 거 조리프렌즈 하게 되면 막 살처분 시키죠? 그러듯이 무슨 행정했다고? 도축지 행정.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전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를 신청할 때는 이 방법과 그대로 하고 축적변경, 지번변경 이게 뭐예요? 행정구역 변경에 한 지번변경은 이 똑같이 하겠다. 이 방법과 그 얘기 지금 개발사업과 똑같이 하겠다. 이해했죠? 자, 하여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 받는 게 취미라 그랬어요. 취미가 없어. 오로지 질문 받는 게 취미야.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물어보시라는 게 모르는 거. 괜히 모르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살까? 아무 생각도 안 해. 뭐 멋두고 저도 생각도 안 해. 그냥 물어보시면 돼.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뭐. 어? 자, 아까 그거는 그런 건 민보 선생님한테 제대로 물어보시고. 내 관할이 아니라 괜히 잘못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공시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얘기 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아,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어차피 등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지번부여 방법인데. 자, 4번 보시면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예요? 아까 뭐 보라 했어요? 뒤냐? 앞이냐? 앞이죠? 임이냐? 산이냐? 그거 확인해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번은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죠? 맞는 얘기도 아니죠.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 사이, 항상 뭐예요? 예컨대 본번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번호 붙이는 것이고. 자,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부번 붙인다 그랬죠? 1에 1, 1에 2 붙인다 그랬죠? 연결은 뭘 한다는 게 이렇게 짝대기로 연결을 한다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거기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써있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여기 바쁘신 분이 이런 것만 하지 여기 지번 부여라는 말이 있어 없어 이거? 없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냐 하면 이게 소관청이라는 게 소관청.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건 이 6개만 나오지 아무 데나 안 나오니까 지번을 부여. 그러니까 딱 벌써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내 머릿속에 뭐예요? 모든 토지의 지적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게요. 그게 아니면 누구라고? 이건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그 시도지사가 나오는 건 반지축척이고 반출하고 지번변경하고 축적변경만 나오니까 그것만이라도 머릿속에 꼭 외우라는 게. 이게 꼭 시험 문제에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한 문제는 매년 나오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응? 자, 지번을 부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소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 나오죠? 분할의 경우는, 자, 거기 일필지 나오죠? 일필지. 동그라미 씌고, 일필지는 뭐예요? 분전지예요. 일필지는 분할전 지번, 분전지. 예? 분할전 지번, 분전지.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게 되면, 나머지 나오게 되면 그 본번에, 왜? 절대 부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항상 앞에 본번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본번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머지는 본번의 나부부, 부번의 부번이다. 나부부, 부번의 부분이다. 맞는 얘기다. 자, 5번 똑같죠? 거기 오른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은 누가 등장했어요?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왔죠? 지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없어요. 항상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장이 승인을 해. 벌써 그것부터가 틀렸어. 항상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누가 승인하는 거라고?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장이 승인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 자체가 틀렸어. 첫 번째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반지축척이라고 그랬죠? 반지축척. 반지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이렇게 그 시도지사 있죠? 시도지사가 나오면, 자, 물론, 지적측량 부분에서는, 삼각측량과 합정측량은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적부심사가 시도지사인데, 그 지적측량을 앞에까지 정리까지는 딱 외울 게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예, 지적공부의 반출, 자, 어디, 자, 만약에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화재 등의 천재지변에 의해서 종이로 된 공부를 밖으로 빼내려면, 밖으로 빼낸다는 게 반출이죠? 반출하려면 누구의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누구예요? 대도시 시장에 뭐가 필요해요, 이거? 승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승인. 그래서 항상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 승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자, 누구만 승인하는 거라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이니까. 하여튼 시험지 보다가 무슨 말이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틀린 말이야. 그 자체가. 그 지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요령이 필요해요. 그런 요령이.
그런 요령을 빨리 취득해야지 객관식 문제를 뭐예요?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이란 단어가 눈에 띄죠? 딱 세 가지예요.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 변경하고. 몇 가지만 있다? 네, 세 가지만 있어요. 세 가지만. 그래서 앞다 따서 뭐라고 외우자고? 반지 축척. 혹시 손에 반지 꼈어요? 안 꼈어요? 그 반지 안 하고 끼시면서 그 반지 볼 때마다 꼭 외 반지 축척 꼭 외우시고, 그거 중요해요. 꼭 한 문제 나오니까 그거.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1번은 그래서 틀렸어요.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번은 거기 왜 틀린 거 보세요. 2번 왜 틀린 것 같아요? 그래, D가 앞이지. D가 아니라니까. 그거 잘 보라니까. D가 아니라 앞이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 뭐예요? 북서. 북서에서 남동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분할의 경우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분할은 뭐예요? 자,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자, 나부부, 부번의 다음 부분이죠? 본분의 부분의 다음 부분이죠? 절대 새로운 본분을 부여하는 게 아니니까 그 틀린 말이다. 그럼 이제 5번이 맞겠네. 다 틀렸으니까. 자, 뭐예요? 거기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뭐가 생겼어요? 결번 생겼죠? 그래요. 그 결번 생겼으면 어느 대장에다가 결번 대장. 또 시험 문제 지번 대장이라도 나왔어요. 지번 대장. 지번 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 결번 대장. 꼭 이렇게 한 글자나 두 글자 있죠? 한 글자나 두 글자 꼭 고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눈여겨봐야 돼요. 결번 대장이지 지번 대장이 아닙니다. 결번 대장. 답이 5번이다. 자, 6번은 별표합니다. 6번 틀린 거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에 뭐예요? 무슨 단어가 보여요? 시도지사나 대도지사 승인 보이죠? 승인 보이는데 앞에 보니까 뭐가 났어요? 지번 변경이 나왔죠? 그래, 옳은 얘기예요. 그거. 옳은 얘기다. 그렇게 확인하자. 그 다음에 2번의 신규 등록은 뭐예요? 인본부죠? 인접지 본본에 뭘 붙여요? 예, 부본 붙이는 게 원칙이다. 맞죠?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분할 얘기 나왔죠? 1필지 동그라미 치고 1필지는 뭐예요? 분할 전 지번, 분 전지. 나머지 나오죠? 나머지 단어 나오게 되면 나머지는 본본의 나 부부니까. 본본이란 단어가 앞에 보이고. 근데 뭐가 안 보여요, 거기서? 나 부부가 보이죠? 부부. 부본과 부본이란 단어가 안 보이죠?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워야 돼요. 자, 칠판만 보세요. 뭐라고? 분할하게 되면 1필지는 뭐예요? 분할 전 지번, 분전지. 나머지란 단어가 나오면 본번에 부번에 부번이니까 무슨 단어가 보여야 돼, 이거? 부번과 부번이란 단어가 보여야 되죠? 그래. 그게 안 보이잖아. 그럼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걸 깨우치면 돼. 아, 이런 이 지번에 관한 문제는 뭐 해야 되는 거구나? 외워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10월 달까지는 외워야 되겠다. 그럼 그것도 10월 달까지 안 되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는 외워야 되겠다. 그렇게까지라도 생각하지 않죠. 왜? 이렇게 딱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 그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어떤 분 표정 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무슨 그 강시가 된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그냥 외우면 돼. 그거 신경 쓸 거 너무 그 지금 뭐예요? 지금 민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거 외울 시간 없을 테니까 나중에 외우면 되니까 왜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 부번에, 본번에, 부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에, 다음 부번. 답이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같으니까 여긴 예외겠죠. 왜? 그 여러 필지가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 인떨려야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만약에 여러 개라면 최종 본번에 최본 다음 본번이다. 최본 다음 본번. 그다음 5번에 합병이란 단어가 보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주거 사무실 등 보이니까 무슨 단어를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신청 동그라미 치고 신청 단위 신청가 보였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인을 신청해야지만이 그 지번이라는 게 그게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자 신건지다 그 건물이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겠다.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맞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28회 때 나왔는데, 무슨 단어예요, 이거? 자, 앞에 공간 전문은 다 읽을 거 없어요. 읽을 거 없고, 그거 싹 빨리 패스해버리고, 딱 거기서 문제가 요구되는 것은 지조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에 준용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 지적법을 통틀어서 준용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여기서만 나온다는 게 지번부의 방법에. 그러면 지번방법을 준용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이거? 자, 여기 있죠? 도축지 행정이죠? 도축지 행정이죠? 도축지 행정?
여기서 이제 그 기역리언 디귿리을 중에 도축지 행정하게 되면 일단 행그 도축지 도축지 지 나오죠 지 행정 도축지 행정 자 도축지 행정이니까 기역리언 디귿이죠 도축지 행정이니까 니을하고 미음을 보니까 디귿은 니을은 등이고 미음은 바니까 바니까 뭐 도축지 행정 해당하지 않잖아 요 니, 도축지 행정 해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답은 기역리언 디귿이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이거 3번이 답이야 단순하게 답 이게 뭐야 지금 중요한 것을 모두 그러라 했죠? 모두 그러면 몇 번이라고? 집원 부여 반격. 그 다음에 행정. 그 답이 뭐로 돼 있어요? 답이 그 정답이 1번이 아닙니다. 그거 오타입니다. 해설이 몇번돼 있으니까. 3번 돼 있죠? 그거 1번이 아니라 몇 번이 답이에요, 이거. 3번이 답이면 3번. 그거 고치세요. 1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 이거. 3번입니다, 3번. 자, 오타입니다, 그거. 해설은 제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도 답이 찼잖아. 무슨 행정이라고? 도축지 행정. 도가 뭐라고? 도시개발사업 뭐예요? 완료 전. 이게 뭐예요? 축이 뭐라고? 축적변경. 지가 뭐라고? 지번변경. 그래요. 왜? 거기 여러분 그자 등록전환은 디귿의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지번을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거 있죠? 그런 건 지번부여 방법은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뭐 하는데 지번을 정정한다는 얘기죠. 등록사항을 정정돼 지번을 정정하면 기존에 있는 뭐예요? 자 기존에 정확한 자료 갖고 하는 거지. 등록사항의 정정은 지본부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등짜들하는 건 뭐뿐이 없어요. 아, 등록전환 얘기 나오지 뭐예요. 등록사항 정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본을 잘못 써갖고 고치는 건데 있는 지본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냥 출제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바다가 된 토지를 다시 등록말소 때 다시 회복할 때는 뭐예요. 회복할 때는 토지가 뭐가 된 것도 바다가 된거 있죠. 다시 없어졌죠. 다시 회복하는 건데 회복했죠 지금. 그러면 그 기존에 왜자 여기 어디에 바다가 된 거에 대해서 그 신규등록 등록잖아요. 여기서 그런 저기가 지본부의 방법이 있어 없어 이거 없죠? 그 지본 그대로 주면 되지. 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이 니으라고 비읍은 출제하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꼬시려고 만들어낸 말이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몇 번만 답이다? 기역, 니은, 디귿만 답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넘겨 보시면 자 8번 문제는 뭐예요?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렇습니다. 틀린 거. 자 1번에 무슨 단어가 눈에 띄고 자,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승인 나오죠? 승인 나오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줄에 뭐예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 나오면 승인.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신규등록 나오게 되면 등신 인본부 원칙은 뭐예요? 인접지 본문의 부분인데 여러 필지니까 인 떨려죠? 예외다. 인 떨려. 예외다. 예외니까 당연히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 최본본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행정구역 배편 나오죠? 행정구역 배편. 자, 행정구역 개편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도축지 행정. 행정구역 개편이죠? 도시개발사업을 뭐 하니까? 준용하니까. 절대 거기 시도지사는 개편전 지분을 부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죠? 자, 행정구역 개편하면 도시개발사업에 지분부여 방법에 준용하는 것이지. 자, 뭐 당연히 뭐 개편전 지번부여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거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경계점 자평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일필지 면적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하라고? 0.1로 하고. 임야도는 땅값이 싸니까 1 미만일 때뭘 하라고? 1제곱미터를 한다. 그게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도로거둔 토지에 절취된 부분이 있죠? 자, 그 경사면에 경사하니까 뭐라고? 상단부다. 경사의 상단부다. 경사의 상단부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당연히 뭐예요? 3번이 그래서 틀린 것이다. 절대 행정구역 개편은 뭘 준용한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해서 지번을 부여한다. 그 얘기다. 올해 이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올해 지번부여 방법이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필히 오늘, 자, 요번에 외워야 됩니다. 작년에 안 나와서 올해 나오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565페이지에 10번 문제 보시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목에 관한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목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 작년 30회죠? 1회 때부터 30회째 한 번도 빼지지 않았어요. 시험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하여튼 작년에 두 번, 작년에 뭐예요? 두 문제씩 나오고, 또, 그 3년 전에도 뭐예요? 두 번, 두 문제씩 나오고 하니까,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건 필히 봐야 돼요. 그거 필히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암기하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내 눈에 익히는 거예요. 아, 이게 딱 보면, 아, 많이 본 거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봐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지만 이제 이 문제가 등장하니까 맞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하는 거 말고 문제 푸는 거는 체크를 해야 돼요. 안 풀고 넘어가는 거 안 보더라도 제가 적어도 시간이 없다면 제가 뭐예요? 중요하다고 하는 거 별표 문제 보고 그럼 여유가 있으면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또 모두 한번 다시 봐야 되고. 자, 제가 풀어준 거는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되고.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하여튼 10번 문제는 틀린 거 했을 때 지목을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뭐로 표기해요? 부호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토지대장에다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쓰지만 이 도면에는 부호로 들어가는데 원래 첫 번째 음절이 원칙인데 예컨대 과수원이면 뭐라고? 과수원이면 뭐예요? 도면에. 자, 이런 도면에. 자, 10일 뭐예요? 과하게 되면 이 과가 뭐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과수원이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음절이 원칙인데 두 번째 음절 취하는 게 있죠? 12장이라 하게 되면 이 장은 뭐라고? 이게 공장용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음절을 취하는 게 있다. 두 장 얼마 차라고? 천 원 차다. 이렇게 천 원 차. 그래서 두 번째 음절을 취하는 게 장은 공장용이지. 천은 하청. 원은 뭐예요? 유원지. 차는 뭐라고? 주차장. 두 번째 음절을 취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 송수관, 송유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뭐예요? 온수물, 약수물, 석유. 온수 뭐예요? 약수, 석유. 이 석유가 뭐예요? 석유가 땅에서 뭐예요? 펑펑 쏟아져 나오죠? 이게 펑펑 쏟아져 나오죠? 아, 내가 땅을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땅 한번 갈아봤더니 갑자기 기름이, 시큼한 기름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여기 광대뼈가 하늘 쪽으로 넘어져서 올라가. 하이탈적으로. 그래서 광천지야. 그 용출구가. 왜 광천이냐면 광대뼈가 기분이 좋고 하늘 올라. 그게 그래서 광천지라는 게 이게. 에? 근데 자, 이렇게 광천지인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거를 뭐예요? 다른 거로 옮기는 뭐예요? 송유관. 자, 송수관 있죠? 송수관. 이렇게 뭐가 붙어 있으면 관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잡종지야. 뭐가 붙어 있으면 관자가 붙어 있으면 잡종지야. 근데 그냥 내 눈에 송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수도용지야.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송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건 수도용지. 관자 붙으면 뭐예요? 잡종지. 쏟아져 나오는 용출구는 뭐예요? 그건 광천지고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는 게 광천지. 그거 딱 그 단어 보고 나서 딱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2번은 광천지가 아니라 뭐라고? 관자가 들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잡종지다. 아니 잡종지. 에? 그다음에 3번은 필지마다 하나에 일필일목이고 4번의 입필지가 몇 개 이상에 두 개 이상에 활용되는 경우 있죠? 주된 용도에 따른다. 그래서 주된 용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어디에? 자, 도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철도가 있다. 철도가. 자,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이걸 위에 있는 지목을 한다. 아래 있는 지목을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니까요. 자, 이건 뭐예요? 주된 용도가 뭐예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하나를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5번 일시적이고 임시적일 때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지목은 뭐예요? 자, 항상 뭐예요? 자, 영속성이 있어야지 일시적이면 안 된다는 점. 자, 11번은 별표합니다. 자, 다음 중 뭐예요?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자, 옳은 거 그랬다는 점. 그러면 일단 1번에 보시면 자, 1번에 보시면 거기 그 단어 중에 물을 도수 정수 뭐 이거 송수 동그라미 총 무슨 단어가 보이면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바로 밑에 뭐예요? 수도용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수도용지가 맞다. 송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다시 송수하면 수도용지 관자 붙으면 잡종지 에?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 용출구는 광천지 그렇게 구별합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자 보세요. 뭐 산업집 무슨 법인지도 몰라. 근데 거기 공장 설립에 관한 적에서 공장부지 나오죠?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이렇게 공사가 준공됐다. 그 공사가 준공됐다는 단어가 보이면 그 앞에 무슨 공사인가를 보면 돼요. 무슨 공사라고? 공장부지 공사가 종료됐으니까 지목은 뭐라고? 공장용지예요. 산업용지란 말은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뭐가 공사가 준공됐으면 무슨 공사가 준공된다 단어를 보고 그게 공장용지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3번 물이 고이나 상수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나오죠? 자, 저 일단 저수지 나오는데 거기 그런 조지와 연왕고를 재배하는 토지 지목은 뭐예요? 연왕고를 토지 지목은 뭐 유지라고 한다 이렇게 써놨죠? 자, 절대 연왕고를 뭐예요? 연왕고를 재배하는 토지 지목은 자 탑입니다. 탑. 자, 유지가 아니라 뭐라고? 탑이에요. 탑. 그래서 항상 유지가 나오려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자 배수가 안 된다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왜? 물 배수가 뭐라고?
물 배수가 안 되면 뭐예요? 그게 유지. 물 배수가 잘 되면 뭐라고? 자, 이렇게 단어를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물 배수가 뭐예요? 물 배수가 용이하다. 이 용이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라고? 물 배수가 용이하다. 이게 답이에요. 자, 물 뭐예요? 물 배수가 뭐하지 않다? 용이하지 뭐예요? 용이하지 아니하다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유지다.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단어가 만약에 등장하지 않으면 이 지금 뭐예요? 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연안고를 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연안고를 뭐예요? 재배를 해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재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입니다. 근데 이 유지는 뭐예요? 유지는 자, 늪 같은 지역에서 연안골이 배수가 안 되는지 늪은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 배수가 안 되는 뭐예요? 늪 같은 지역에서 연안골을 뭐예요? 연안골이 자기 스스로 자라. 이 자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유지. 에? 유지입니다. 에?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안 났으니까 물배수 이런 단어가 안 났으니까 뭐라고 나오지? 재배라고 나오면 답이고 뭐라 나오면 자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그 유지 얘기니까. 그래서 자, 정확히 맞는 얘기가 아니다니까. 3번은 아까 옳은 건 1번이죠? 왜? 송수 나왔으니까 수동지가 이 1번이 옳은 거니까. 그래서 2번은 뭐예요? 공장용지고 3번은 뭐예요? 앞에는 당연히 뭐예요? 어디까지는 댐, 저수지, 소류지 있죠? 그거는 유지가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금? 연안고를 재배하는 것은 답이다. 그것 때문에 틀렸다니까. 응?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인데 아주 쪼잔한 의미는 있어요. 왜? 거기 원예작물 과수류를 포함할 수는 없죠? 왜? 과수원이니까. 과수류는 과수원이지. 과수류를 제외해야 되겠죠, 거기. 제외하고. 자, 주로 재배하는 토지 있죠? 토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문제 내놓고 나서 양심이 있었던지, 아주 틀리게 뭐라고, 중림지는 수풀림이니까 이건 임야예요. 죽순이 전이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양심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그렇게 쪼잔하게 거기 과수류를 포함했다고 문제 내놓고 나니까 양심이 틀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죽순을 뭐로 바꿔놨어요, 이거. 중림지로 바꿔놨어요, 중림지로. 그래서 그 과수원을 못 봤다 하더라도 과수류를 포함한다는 못 봤다 하더라도 뭐 때문에 중림지는 임야다, 임야. 수풀림자니까 대나무 많은 거 있죠, 대나무 많은 거, 대나무. 자, 그래서 거기 죽수는 뭐라고? 죽수는 전이지만 뭐예요? 중림지는 뭐라고? 중림지는 뭐예요? 임야다, 니까요. 그다음에 자, 5번은 뭐냐면 어디 학교, 공원 등 다른 지목 토지에 있는 그랬죠? 유적이 학교에 있어요. 그럼 학교 용지 A 안에 B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공원 안에 있으면 뭐예요? 공원이고.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속리산 법주산에 이 법주산에 뭐예요? 쌍사사 속득이라는 사적지가 있는데 이건 사적지가 아니라는 게 어디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로 본다. 큰 거 안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자 이렇게 어디에 뭐뭐에 있는 아니면 뭐예요? 어디 안에 큰 거 안에 작은 거 자 어디 내에 있는 있죠? 이런 단어가 보이면 항상 이 큰 거를 물어본다.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대. 자 자동차 기차 자동차 선박 등 정비공장 안에 있는 급유송유시설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 용지지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지. 응? 그렇게 보자. 자 그다음에 거기 그래서 이제 답은 아까 1번이었고 자 12번도 옳은 거 그랬죠? 12번도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옳은 거 그랬는데 자 1번에 뭐 1번에 거기 초지란 단어가 보이죠? 초지란 단어가 보이면 목장 용지가 맞는데 왜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 있죠? 우리가 지목 28가지 중에서 자 이렇게 어디 내에 있는 목장 용지 내에 있는 주거부지 이건 돼. 이거 됩니다. 과수원 내 주거부지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 있죠? 이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지 내에 있는 거 대로 하는 것은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목장 내에 있는 주거부지 과수원 내 주거부지 자 이것은 목장 용지가 아니라 지목은 물어본다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 특징어가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 라는 줄 치세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창고용지. 예? 물건을 뭐라고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창고용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거기 공장 부진에 있는 의료시설 나오죠? 이게 공장, 이게 맞아요. 어디 안에 있는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나오게 되면 그건 공장용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농지라는 지목은 없고,
자, 거기 미나리 연어 안고를 뭐예요? 재배하죠? 이건 자 답이다 답이. 예? 그다음에 5번에 무슨 단어가 5번에 핵심 단어가 뭘것 같아요? 5번에는. 이거는 인공적인 수로예요. 소규모 수로.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소규모 수로 보지 이렇게. 자, 뭐가 소규모 수로 보지. 그다음에 뭐라고? 인공적인 있죠?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소규규 국어. 엥강강강강강강 국어.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거. 엥강강강강강 국어. 소규규 국어예요. 이거 무조건 국어예요, 여튼. 안 읽어봐도 그냥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 있죠? 아, 땅을 파서 그 또랑 같은 게 그게 국어예요, 국어. 땅 파서 만드는 인공적인 수로. 그게 인공강강강 국어. 소규규 국어.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인공적인 이런 단어가 보이면 제방이 아니라 뭐라고? 국어다. 3번이 맞다. 자, 13번 별표입니다. 13번도 별표 주시고. 13번 별표 주시고.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에 일단 뭐예요? 1번은, 자, 1번은, 자, 무슨 법에 의한, 거기 국토법에 의한 공원, 녹지 나오죠? 녹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거 진짜 공원이에요. 자, 묘지공원은 묘지고, 묘지공원은 묘지고, 자,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예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임야고. 자, 2번은 이제 차 봤죠? 2번은 무슨 단어가 보이면, 관자부터 쓰면 속류관 보이죠? 이건 잡종이에요. 자, 쏟아져 나오는 게 황천지고. 자, 그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3번은 그 옳겠죠, 이게? 재배하는 게 답이니까. 4번은 왜 틀렸어요? 4번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잘안 보여, 시험장에 가면. 그 해상. 바다는 땅이 아니야. 항상 육상이에요, 육상. 그걸 봐야 되니까. 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보면 양어장 보면 양어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뭐라고? 육상에 지목이니까 땅짓자니까 땅에 대한 목적이지. 해상은 바다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게 눈에 띄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5번은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소규모 수로 나오죠. 소규모. 소규규 국어라니까. 국어. 하천이 아니라 뭐라고? 국어. 그 소규모라는 단어가 없으면 하천이고 소규모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건 국어다. 그래서 인간관관관 국어, 인공적인 수로 소규규 국어 이렇게.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단어. 빨리 외워야 돼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568페이지에, 568페이지에, 거기, 15번 문제 있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 자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배수가 안 돼, 그래. 배수가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중요해요.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지목이 뭐예요, 그거? 유지래, 유지. 그게 안 보이면 이제, 그거 안 보이면 이제 그게 뭐예요? 자생이란 단어인데, 자생은 뭐예요? 자생은 어디서 나와, 이거? 자, 우리가 과선하죠, 과선. 집단적으로 과수류를 재배해야지. 산에서 뭐예요? 사과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그건 과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생이란 단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단어라고? 배수가 안 된다. 이렇게. 그게 더 중요한 단어예요. 배수가 안 되면 당연히 뭐예요? 유지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자, 뭐라 그랬어요?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걸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뭐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뭐 하지 않고, 야, 이게, 18번은 옳은 거 그랬죠?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 옳은 거 그랬어요. 물을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목, 관상수, 전, 이게 맞죠? 자, 2번은 또 나왔어요. 관 나오면 뭐라고? 잡종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동그라미 안에. 어디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고. 공장 부지 내에 있는 통로는 뭐예요? 공장 용지다. 그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묘지공원 단어 보이죠? 묘지공원. 묘지공원을 공으로 보면 그건 강시예요. 좀비. 요새는 좀비다, 좀비. 요새 좀비다, 아니 좀비. 요즘은 뭐, 어디 무슨가? 무슨 넷플릭스인가? 넷플릭스인가? 무슨 어디 영화 쪽, 그쪽에 보는데. 거기에 뭐야, 조선시대인가 무슨,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무슨 그 좀비 백성들이, 그 좀비 영화가 막 저기 해갖고 막 뜬다 그러던데. 그 제목이 뭐예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죠? 그래. 근데 나중에 시험권 나고, 저놀 때, 몰아서 다 보세요, 몰아서. 시험권 나면 할일 없어요. 그때 몰아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묘지공원은 참 상위 묘지고. 거기. 자, 5번에 아까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어요? 소규모 수로 그랬죠? 그래, 소규모 수로 보니까. 소규모 수로 소규구 국어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옳은 것이다. 1번이. 자, 넘기세요. 자, 571페이지에 거기 21번 별표합니다. 21번을 별표해 주시고 뭐가 나왔어요? 자,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 표기로 부호로 옳은 거 있죠? 작년 문제죠? 두장 천원차 써두시고, 헷갈리지 않게 두장 천원차 써두시고, 자, 두장 천원차, 광천지는 천이로 하면 안 되죠? 왜? 천은 하천이니까. 자, 두장 천원차, 천, 그러니까. 광천지는 광이고, 공장용지는 장이죠? 두 장, 장, 장. 그 다음에 유원지는 뭐예요? 원이고, 제방은 재고, 자, 제방은 재고. 그럼 자, 거기서 부호로 옳은 것 하게 되면, 도로는 도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니까. 4번이죠, 4번. 그래서 꼭 헷갈리지 않으려면 뭘 써놓고 해야 돼요? 두장 천원차 써놓고, 그거 확인시켜 놓고, 검산하지 않도록 보셔야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